양예원 사건 정리 재판 결과 근황. 양예원 거짓말. 양예원 사건인 노출 사진 불법 유포자는 징역 4년 구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양예원 사건 중 일부는 양예원의 진술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예원 재판 결과. 양예원 성추행과 함께 사진을 유출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되면서 좋게 잘 마무리가 되었다기보다는 양예원 재판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만 남겨진 사건이라는 반응이 큽니다. 양예원 거짓말.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불법으로 유포한 피고인은 양예원이 진술한 내용 중 일부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주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였고, 이어 사진 유출에 대해선 깊이 반성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양예원 사건 정리. 양예원 노출 사진을 불법으로 유포한 피고 측은 양예원 재판에서 양예원의 진술에서 애초부터 사진 촬영을 억지로 임했고 총 5회에 걸쳐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총 16회의 촬영을 하였고 심지어 사진 촬영을 양예원이 먼저 요청하면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예원은 성추행 폭로 사실을 언급할 때 모델 촬영인 줄 알고 현장에 갔으나 포르노에 나올 법한 속옷들을 건네받아 난감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양예원은 스튜디오 실장이 만약 사진 촬영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하면서 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카톡 내용에는 첫 촬영을 하고 나서 양예원이 먼저 스튜디오 실장에게 일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협의를 거친 뒤 양예원이 돈이 부족해서 촬영을 더 하고 싶다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양예원은 사진 촬영한 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스튜디오 실장에게 당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애초에 양예원이 진술한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으로 양예원 사건에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양예원 전국민이 살인자, 꽃뱀이라 불러 법정서 눈물. 3년 전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서 집단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유튜버 양예원 씨가 법정에서 그간의 고통을 호소했다. 양 씨는 10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사진동호회 모집책 최모 씨의 강제 초행 등 혐의 2차 공판 기일에 참석했다. 이날 양 씨의 피해자 증인 신문은 공개로 진행됐다. 통상적으로 강제 추행 사건 등에 대한 피해자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지난달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양 씨 측은 피해자 증인 신문을 포함한 모든 재판 절차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씨는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이 판사가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저는 배우 지망생이었고 지금도 미련이 남을 정도인데 이력서 한번 잘못 넣어서 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양 씨는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 가족들이 알면 사진이 유출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22살, 23살의 어린 내가 안쓰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전 국민에게 살인자, 꽃뱀, 창녀라고 불리고 있다. 매일매일 어떻게 살지, 또 어떻게 죽을지 고민한다며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 이날 양 씨는 지난 2015년 8월 29일 비공개 촬영 당시 최 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직접 의상을 고쳐주는 척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양 씨와 다른 여성 모델들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최 씨 측은 양 씨가 주장한 촬영 횟수가 실제와 다르고 양 씨가 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촬영을 먼저 요청한 점 등을 들어 양 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 씨는 이에 대해 복학을 앞두고 학비가 필요하던 시점에 아르바이트를 12시간 이상 해도 돈이 충당되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부탁했던 것이라며 2015년 여름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추행을 당한 8월 29일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촬영 횟수에 대해선 내가 가진 계약서가 5장이었고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당시 분위기, 참여했던 사람들의 얼굴, 추행 사실 등은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양 씨가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한 스튜디오에서 감금당한 채 남성들로부터 노출 사진 촬영을 강요당했고 집단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양 씨 주장 이후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속출하면서 피해자는 모두 8명까지 늘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 씨의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2017년 6월 지인에게 양 씨의 사진 115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2015년 1월 모델 A 씨, 2016년 8월 양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회 차례에 걸쳐 양 씨 등 여성 모델들의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